대한민국 넘버원 심리 상담센터를 했는데 넘버원인지는 우선 심리 상담센터에 왔는데 사실 저희 건우가 많고 문제가 이렇게 크게 있거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아가고 이래야 되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는 과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왔습니다 갑시다 여보야 어디 가세요? 저가 아니면 이쪽이에요 저럴까요? 저기요? 걱정이 지나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행동에서 좀 이게 이 작은 걸로도 겁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지금 미션 수행 중에 2분 정도 혼자 냅두고 들어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지금 그걸 다시 2분 신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엄마 왔어요. 아니 건우 잘 놀고 있었어? 네. 아 진짜 건우 블록 뭐 만들었어 엄마 없는 동안? 건우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빼볼까? 우와. 신문지 찢어서 함께 날리기로 길게 둘 안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역시 전문가의 포스는 달라. 왜? 리액션 자체가 달라. 왜? 우리가 해주는 리액션이랑은 우와!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하는 그 칭찬은 약간 그런 우와 잘했다 잘한다. 근데 케이크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던졌다 건가? 이렇게 또 넣을 수 있구나. 뭐야? 모래 만져서 그래 건가? 그렇게 넣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볼링핀 딱 채워놓고 야구방망이 이거 때렸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나 그 육아서적에서 나 보더라. 진짜 여기서 방어했다. 진짜 깜짝 놀랐다. 이 과정을 칭찬하는 얘기가 항상 있잖아요. 결과보다는 항상 막 육아서적이나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 칭찬을. 일단은 제가 어머랑 무리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가 되게 어머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네. 걸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도 보통 뭐 아이들이 딱 무리감 봤을 때 엄청나게 많으니까 아, 이렇게 와다다 달려드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좀 멀찌감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탐색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분위기도 보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권우는 이제 후자예요. 근데 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놀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기가 뭐 탐색을 하고 놀이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게 뭐 걱정하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양육 태도를 보시면은 설명을 되게 잘 하신다고 나왔어요. 이런 수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런 영상에서 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설명을 잘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가능한 상황에서는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 보셔야 되는 거는 지지 표현이랑 설명, 비일관성 이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지지 표현이 조금 낮게 나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 그런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뭐 너가 해냈다, 뭐 열심히 했네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애정 표현 같은 것들은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세요. 아버님이 이게 되게 높게 나왔어요. 네네. 이제 이게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아이한테 맞춰주는 건 아닐까?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 그리고 아버님은 비일관성이 되게 높게 나오셨어요. 잘해줄 때는 되게 잘해주다가 내가 좀 엄격하게 해야지 내가 아빠인데 하면서 그런 그럴 때도 있으세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비일관성이 높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우선 건우야 이러면서 이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게 그런 훈육을 할 때 효과가 있으려면은 엄마랑 아이랑 그러니까 그 아빠랑 아이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무조건 안 돼 이거 하시기보다는 감정을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방송이나 책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킨십을 하셨을 때 평소에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아버님이랑 양육 스타일이 달라서 거기에서 오는 뭐 좀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머님이 학교육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끼어드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날 때 그거를 조절을 잘 못해서 아이한테 좀 폭발하듯이 표현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조심하시면 크게 지금은 잘하고 계시고 문제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는 허그맘 허그인 이 심리 상담 센터에 다녀왔어요. 막 가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부부 상담 막 이런 것도 되고 지능 검사도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건우도 좀 나이 먹으면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치? 사실 나는 이번에 갔다 와서 다행인 것 같아.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잘 키우고 있다고 해서 맞아. 우선 건우가 큰 문제가 없었고 잘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아빠의 건우 아빠의 양육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죠. 아 오냐오냐 오냐오냐 파파보이 건우를 이제 파파보이로 만들려고 사실 근데 내가 애정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나? 애정 표현 많이 하지 여보. 그래 근데 많이 하는 거 좋지. 근데 이제 너무 그때 뭐라고 하셨지? 막 엄청 막 과하게? 과하게 지지를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맞아. 나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 좀... 공감해주는 거 많이 해줘. 근데 나 검사 결과가 다 좋았어. 100점 잘... 만점으로 따지자면 여보 한 90, 한 5점쯤 되고 그 정도야? 저거는 한 100점 만점 중에 한 80
9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일관성 맞아. 여보 이것도 우리 좀 고칠 필요가 있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약간 이런 거. 일관적으로 딱 해야 되는데 급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오냐오냐 얘가 울고 막 이러면은 그래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나는 뭘 고쳐야 돼 여보? 여보가 직접 얘기한 거야. 이건 검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보가 직접 얘기했던 거. 뭐 짜증을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른 데서도 상담 이거 받아봤는데 이건 스스로 이거는 근데 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 걸 한번 여보는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아무튼 저희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점수나 결과가 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약간 피드백을 좀 바탕으로 공감을 많이 해줘. 여보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들었지? 비일관성 좀 신경 쓰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크고 있는데 건우한테 많은 걸 해주는 이게 우리 좀 필요할 것 같아. 이것저것 자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아 근데 진짜 되게 좀 뭔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치? 이런 거를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되게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막 슈돌이나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저런 거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나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저도 정말 추천을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컸을 때 건우 때부터 검사가 가능한데 건우도 심지어 못 받는 검사들이 있고 나이가 안 돼서 한 유치원 그때쯤은 한번 해보고 이제 조금 더 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도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 지금부터 근데 우리가 진짜 잘해주면 그때도 문제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지금 막 친하게 잘 지내면 그때 가서도 우리 말을 잘 듣는다고. 건우는 기질도 다 좋고 너무 좋아. 약간 여보랑 좀 비슷해가지고 고집이 좀 센 건 있는데 아무튼 저희 진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좀 재미도 있었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건우를 또 하율이를 더 올바르게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웃음> 근데 이제 학습에 도움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 학습은 학습을 하실 때 그냥 따로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이 시간이 이제 놀이 시간이잖아요. 놀이에 완전 방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질문이. 근데 아버님 놀이는 거의 질문이 없었어요. 약간 뒤로 빠져가지고 좀 놀이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놀이 자체에는 되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본 경우에는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더 좋은 거는 저희 이제 놀이치료에서 놀이치료사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네가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글쎄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방향을 돌려주는 거죠. 네가 생각해봐, 네가 결정해 이렇게. 근데 뭐 엄마랑 놀이에서는 아이가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진짜 그 이름이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때는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보시면은 아이가 놀이하는데 거의 저 나서서 해주지 않고 이제 보고 있다가 건우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그때 끼어드세요. 되게 좋은 태도예요. 꼭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본 오빠 중에서 제일 놀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우리 어머. 그리고 제가 또 더 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어머님이 우울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사실 완전히 해결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네요. 아직도 병원에 좀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뭐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좀 아직은 있는데 네.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 힘든 그 내 진짜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 나고 막 약간 이런 감정들이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네. 많이 이제 사실 또 아이가 지금은 또 막 예쁘고 그런 시기인데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도처럼 뭔가 그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니까 뭐 너무 예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미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그냥 다 필요 없이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임신해서부터 둘째 임신해서부터는 정말 그때는 너무 와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정말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도대체 누구지?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맞다 이제 놀이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두 동물이 서로 싸우거나 막 먹고 먹히고 그런 놀이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저번에도 이제 저랑 놀이할 때 갑자기 이렇게 뿌리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혹시 그런 거 놀이하면 좀 걱정되시나요? 네, 저는 좀 걱정돼요, 사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놀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동물들 뭐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놀이 주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자아이잖아요. 남자아이니까 아무래도 뭐 여자아이도 그럴 수 있지만 남자아이는 더더욱 뭐 힘이나 뭐 공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살, 7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런 공격성이 더더 심해지고 내가 엄청 힘이 세, 막 공격성이 막 이렇게 세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하려는 그런 놀이들도 많이 하거든요. 뭐 칼싸움 그리고 저는 펀치백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친다거나 그런 것들을 놀이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고 실제로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친구들을 만약에 때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주면서 대신에 뭐 칼싸움이나 아니면 펀치백에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충분히 아이가 잘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성 놀이는 해주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